지금 여기 저희 심는 밭 모양을 한번 좀 자세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일반적인 고추를 재배하는 방법으로는 평이랑을 하지 않고 이랑을 이렇게 둥글게 두둑을 이렇게 높여서 비닐 멀칭을 해서 고추를 대부분 심는데 저희는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평이랑인 상태에서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그냥 심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 비닐 멀칭을 하지 않는 재배를 이제 처음 시도를 해보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 여기는 평이랑이지만 옆에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두둑이 평지에서 이게 좀 높은 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둑을 이렇게 놓고 이쪽을 넓게 두둑을 넓게 하여서 두둑을 심었습니다. 평이랑으로. 그리고 고추를 심는 간격은 한 60cm 정도로 띄워놨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60cm로 띄워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게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좀 고추가 이렇게 상당히 자라면 이게 좀 너무 가까우고 싶어요. 고추가 서로 가까이 붙어있으면 아무래도 잎들이 서로 붙어있어서 햇볕에 차단되는 것도 있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저희가 지금 심는 것은 60cm를 이렇게 사방으로 이쪽 저쪽으로 60cm 정도씩 띄웠는데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이제 잘 화석을 하면 좋겠고 여기 이제 어떤 작물이든지 심을 때 고려해야 할 상황은 뿌리를 생각했을 때는 이 대수가 잘 돼야 되죠. 그 대수가 잘 돼야지 뿌리가 상하지 않고요. 또 잎줄기를 봤을 때는 햇빛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차단되는 부분이 없도록 또 바람이 공기가 잘 통하도록 잎이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이게 이제 자라다 보면 그 초반에는 진딧물 같은 것들의 공격을 많이 이제 좀 받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는 약을 친다기보다는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그냥 고추가 자라다 보면 진딧물도 어느 정도 뭐 없어지기도 하지만 잡고 싶으면은 난황류 같은 달걀 노른자에 식용유 그런 거를 이제 일정 비율씩 섞어서 난황류를 만들어서 뿌려주면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많이 자라다 오면 나중에 여름 장마철이 되면 탄저병이 고추에 좀 많이 옵니다. 그러면 고추가 누렇게 병이 들면서 떨어져서 고추가 시들시들해서 쓸 수 있는 고추가 없게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추를 처음 생육부터 처음 이제 발화부터 생육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기까지 좀 튼튼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탄저병이라든가 그런 것에 강한 고추로 자라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추에 거름 퇴비, 보통 퇴비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흙중에는 어느 정도의 그 퇴비 성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사를 와서 처음 이제 이 밭을 올해 처음 이제 작물을 심기 시작했는데 전에 이 밭에 이제 농사를 지으시던 분이 퇴비를 상당히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선 이 흙 속에는 그런 거름 성분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추가 거름 성분만으로 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걸로 자라긴 자라더라도 병해충에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이제 물을 충분히 주어서 양분 흡수를 이제 잘 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저희 이제 쌀뜨물 이런 거를 발효를 시켜서 미생물이 이제 좀 충분하도록 하여서 여기에다 지금 이제 넣어주고 있는데 지금 물도 그런 미생물, 쌀뜨물 발효된 물 이런 거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런
미생물들이 흙 속에서 서로 이제 잘 그 활동을 하면서 고추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서 이제 탄저병이라든가 그런 기타 각종 고추에 걸릴 수 있는 병해충, 병들이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또 해충도 좀 덜 꼬이도록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가을쯤 되면 저희 고추가 어떤 상태가 될지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인데 그때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